이것저것 채널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조금씩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솔직한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점, 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 연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한 연말쯤 되면 구독자 한 100명 돼 있으려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한 400명이 넘게 구독을 해주셔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소통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좀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관심 있는 좀 그런 업무들을 조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2018년도에 구입했던 제품들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좀 만족했다,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좀 그런 제품들을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제품은 좀 괜히 샀다, 아, 조금 뭔가 아쉬워가지고 차라리 이 제품 말고 다른 걸살 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모든 좀 일을 하거나 좀 평소 습관 자체가 좀 생산성이나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비스들을 뭐 매달 돈을 내면서 구독형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을 조금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나열해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2019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테크 제품을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에 좀 관심이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제가 IT 직종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그냥 IT 직종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스타트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왕복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뭐 집에 오면 거의 한 9시? 뭐 칼퇴해가지고 집에 오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뭐 평일에는 밤에 짜투리 시간에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주말 좀 시간 할애해가지고 외적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뭐이 영상 말고 뭐 다른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뭐 블로그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 그래서 채널 이름이 진블로그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퇴근하고 나면 항상 이런 컨텐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메모하면서 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좀 재테크 관련해서 돈을 좀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서 좀 관심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험 삼, 이번 연도는 좀 실험 삼아서 이것저것 돈을 한번 투자해 보는 식으로, 뭐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조금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의 뭐 투자 방식 같은 것들 하면서 돈을 한번 넣어서 굴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매 작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따로 재테크를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거나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 말고도 되게 바쁘게 조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틈틈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주말에 찍고 편집은 평일에 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렇게 매일매일 막 올라오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최대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한두 개? 예, 그렇게는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채널을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18년도에 제가 구입한 뭐 전자제품들, 뭐 그런 거에서 좀 만족했던 제품들을 한세 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최근에 구입한 오즈모 포켓. 오즈모 포켓이 DJI에서 나왔는데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라고 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되게 기대치가 엄청 높아서 그랬던 것 같고, 저 자체는 짐벌을 이것저것 많이 써봐서 그런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는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이 제품으로서 활용 가능한 거는 되게 많겠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즈모 포켓 자체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길 다니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뭔가 촬영을 해야 될때 주머니에 언제든지
넣어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면서 제 영상에서 자주 출연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소니 RX100 마크 6. 이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고, 그다음 이것을 제가 구입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아마 촬영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첫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여행 영상이 조금 섞여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카메라를 뭐 사지? 여러 가지 제품군을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알지도 않았는데,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촬영 기법이라던가, 그다음에 편집, 그리고 S로그를 통해 가지고 막 컬러를 막 실험 삼아 막 입혀보는 거 되게 재밌게 촬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마크 6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바로 전 버전 있잖아요, 마크 5. 한번 그 제품도 한번 써보면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진짜 이번 연도에서 가장 만족하는, 전체적으로 좀그 제품이긴 한데, 애플의 아이폰 XS 제품입니다. 제가 주변에 아이폰 가지고 막 얘기를 가끔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수식어를 좀 붙여요. 아이폰의 최종 버전이다. 솔직히 흠잡을 게 없어요. 뭐 통화 품질이야? 뭐 어느 정도 이미 최상급에 다 올라온 상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도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들이 항상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종결을 찍은 것 같아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녹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아이폰 XS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사라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만족하는 제품이고, 현재 이 제품을 따라올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만족하고, 그냥 고민 없이 사라고 할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 괜히 구입한 제품.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엄청 알아보고, 리뷰들도 검색하면 안 나올 정도로 검색을 해가지고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구입할 때 거의 실패를 안 해요. 그런데도 조금 뭔가 아쉬운 게좀 있었는데, 한두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구글 홈미니. 이거는 좀 예전부터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 갖게 되었는데 지금 쓸 데가 없어요. 예, 진짜 괜히 산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 괜히 제가 갖고 싶어서 샀는데, 실제로 부르면 잘못 알아듣고, 그다음에 못 시키면 뭐할줄 모른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 홈미니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제가 아마 거기서는 추천을 따로 안 했던, 네,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솔직히 만족은 하고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샀으면 좀더 만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 요거 핀마이크 말고, 네, 이 녹음기입니다. 이 녹음기가 녹음 퀄리티는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핀마이크 연결해가지고 거의 제가 말하는 것들을 녹음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약간 거추장스러운 게좀 있어요. 배터리도 그렇게 오래 가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 녹음기 줌 H1N 제품인데, 차라리 이 제품 말고 요즘 유튜버들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있잖아요. 소니의 TX650 제품. 그 다시마 조각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생긴 건데, 그거는 막 여기에다 바로 껴가지고 막 녹음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제품을 샀으면 오히려 좀더 만족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제가 그 제품을 사진 않겠지만, 아마 좀 여유가 되면 아마 그 제품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제가 생산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을 뭐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레드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쓰면서, 이제 지금은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이 뭐 백그라운드 재생하는데 뭐 7천 얼마인가 8천 얼마인가 그 정도 되는데, 비싸다라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는데, 요즘 유튜브 시청 시간이 막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뭐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막 이동하거나 그때도 막 영상을 보게 되면 막 주머니에 넣고 그냥 소리만 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조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막 그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놓고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뮤직이 또 같이 덤으로 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매달 돈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비용을 내고 쓰고 있고, 제가 틈틈이 보고 싶은 막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요즘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보고 싶은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는지 얘가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못 본다라고 하면 뭐 그때마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에서 보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컴퓨터로 보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할때 되게 잘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한달 정도는 지금 공짜로 주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한달 가볍게 이용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한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에버노트 서비스 매달 가장 저렴한 버전으로 지금 돈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에버노트를 돈 내는 이유는 뭐단한 가지인 것 같아요. 디바이스 여러 개 쓰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가 뭐 회사 컴퓨터 물려 있고, 집 컴퓨터 물려 있고, 그다음 노트북 물려 있고, 아이폰 물려 있고, 그다음 아이패드 물려 있고, 네, 지금 이것만 해도 5개 기기인데. 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좀더 있을 수도 있죠. 좀 노트북이 저는 이제 윈도우 노트북도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물려서 쓸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편하게 돈을 내면 어쨌든 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막 대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썼으니까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료로 돈을 내고 썼거든요. 그래서 메모나 아니면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에버노트가 그나마 다른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VPN을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국내 여러 해외 서비스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되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속도가 되게 느려요. 국내 서버랑 그다음 해외 서버랑 좀 이런 게 연결이 잘안 되어 있다 보니까 VPN을 연결하게 되면 제가 해외 쪽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외 서비스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이클라우드가 있는데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속도가 진짜 느리잖아요. 뭐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런데 그때 VPN으로 잠깐 딱 연결하면 되게 빨리 다운받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잠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서비스들 중에서 국내에서 좀 이용 못하는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스포티파이,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연결할 때 VPN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VPN을 그 매달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도비 서비스를 매달 구독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괜찮은 정보를 하나 얻었거든요. 원래는 파이널 컷을 되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파이널 컷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뭐 파이널 컷이랑 모션이랑 뭐, 세 개인가 더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25만 원인가? 네,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구입을 하면, 저는 이제 아마 편집을 파이널 컷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쪽에서 이메일로 통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메일 보시게 되면, i, 그리고 @gincode.me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 URL을 이용하기 위해가지고,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의 G수잇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 이메일 주소로 지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구글 드라이브, 뭐 구글 문서,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까지 뭐 그렇게 다 연동해가지고 쓸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매달 돈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리드북스 셀렉트를 한 테스트로 한달 동안 한번 써볼 예정이에요. 제가 책 같은 경우를 막 그렇게 자주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막 틈틈이 막 필요할 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을 뭐 매번 구입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보다가 막안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리드 셀렉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몇달 한번 써보고 나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제 영상을 지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뭐 인사랑 그다음에 내년도 다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제품 리뷰들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뭐 엄청난 제품까지는 리뷰를 못했어요. 뭐 나중에 뭐 자금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뭐 리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금액 부담이 좀 적고 진짜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들을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 입장에서 이 제품이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봐지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영상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저것 채널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조금씩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솔직한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 주시면 제가 항상 다막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좀 그런 건 있다라고 하면 뭐 편하게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모아놨다가 뭐 컨텐츠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거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2019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그다음에 좋은 제품들,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세상을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나마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전달을 하는 2019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는 420분, 2018년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